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유니폼의 선수들이 국민 의례를 마쳤습니다.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바로 현대모비스와 삼성의 이제 3라운드 맞대결이 곧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정규리그 순위부터 짚어드리죠. 3연승의 KCC가 1위, SKDB가 공동 2위, 4위 전자랜드, 5위 KGC 뒤에 바로 공동 6위. 3연패 삼성과 현대모비스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5월 승부를 해야지만 6강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사실 근데 두 팀 중에 어느 한 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8위 LG, 9위 오리온, KT가 10위 자리에 있고요. 역시나 이 삼성과 현대모비스 오늘 승리하는 팀은 5할 승률 회복과 함께 단독 6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잠시 김동완 해설위원 언급해주셨지만 오늘 라틀리프가 없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높이를 장악해야 할 오늘 경기인데 앞서 두 번의 맞대결 결과 이렇게 이종현 선수가 16득점 9리바운드를 했던 1라운드는 즉 양동근의 결승 레이업도 있었고요.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던 1라운드. 하지만 2라운드는 말씀해주신 대로 라틀리프의 35득점 24리바운드 덕분에 삼성이 78대 7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라운드 경기는 뭐 라틀리프 선수 혼자 했네요. 네. 자, 유재학 감독 오늘 이제 홈에서 단독 6위 자리를 노리는 삼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관전 포인트 주춤한 만수호.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만수호, 어색한 만수호인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만수니까. 네. 유재학 감독이 오늘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한번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덧 뭐 지금 최고령 감독이 됐네요. 아, 예. 사실 통산 600승까지도 지금 22승을 남겨둔 유재학 감독의 발걸음이고요. 삼성의 이상민 감독 또 오늘 경기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팬분들이 함께 보셔야겠는데요. 오빠가 힘들다, 오빠가 지쳤다, 오빠가 참 슬프다, 오빠가 기다린다. 그 목적어는 당연히 라틀리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라틀리프 선수 존재감이 삼성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죠. 치골 부상을 당하면서 라틀리프가 거의 3주가량의 지금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간 삼성이 정말 중요한 경기들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라틀리프 선수가 빠졌을 때 5할 승부만 가져가줘도 예. 라틀리프 선수가 들어오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말이죠. 네, 하지만 이 라틀리프가 빠진 이후에 삼성은 현재 3연패를 빼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현대모비스와의 원정 경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 또 현대모비스의 홈이고 말이죠. 예. 또 오늘 또 라틀리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사이드가 굉장히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 점들을 막아내야 하는 삼성 또 역으로 활용해야 하는 현대모비스 또 화려한 오프닝 행사로 양 팀의 맞대결이 예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두 팀의 앞선 맞대결은 1승 1패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나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 홈에서 바로 이곳 동천체육관에서는 3승 6패 5할 승률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홈에 라틀리프 선수가 있을 때는 이게 그 홈 승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올 시즌은 홈 승률이 5할이 채 되지 않은 현대모비스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의 선발 라인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동근, 한주, 전준범, 블레이크, 이종현이 함께 이제 베스트5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대모비스고요. 저는 이종현 선수가 1라운드 역할, 그 활약을 해줄 수 있는가가 3라운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라틀리프 선수가 빠진 다음에 그 삼성의 예. 커밍스 선수가 득점력이 굉장히 향상됐단 말이에요. 예. 현대모비스는 양동근, 함준, 이종현, 전준범, 블레이클리가 나섭니다. 이종현에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골 밑을 공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모비스의 승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현 선수 더욱더 이 외국인 선수들 이 센터 포지션의 맞대결이 많기 때문에 참 버거운 그 부분도 많다고 본인이 밝혀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또 이겨내야 하는 그 과제물인 이종현 선수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해볼만 합니다. 오늘 이상민 감독은 이 다섯 명의 선수를 선택합니다. 이관희, 김태술, 커밍스, 김동욱, 문태영, 윈터 이즈 커밍스가 아닙니다. 윈 이즈 커밍스. 바로 오늘 커밍스의 활약에 따라서 삼성이 3연패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라틀리프 선수가 빠진 후에는 뭐 한 30, 한 2, 30씩 뛰었지만은 예. 득점도 한 31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최근 두 경기 더욱더 이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계속 경신해냈던 커밍스인데 사실 커밍스는 이제 팀의 승리까지 이끌어줘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또 함께 나서게 될 칼홀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역시나 오늘 이종현 선수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전통의 명가다운 저력을 이제 시즌 중반부터 발휘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5할 승률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고글을 착용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카롤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 시력이 조금 안 좋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고글과 관련된 이야기는 경기 중에 또 추가로 저희가 리포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커밍스, 힙업, 블레이크리가 잡으면서 현대모비스가 먼저 공격합니다. 역시나 골 밑에는 지금 커밍스가 버티고 있고요. 지역 방어로 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아, 지금 맨투맨이군요. 외곽, 시러지고, 예. 블레이크리, 골 밑에서 역시나 골 밑을 공략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커밍스 재빨리 타고 밀면서 두 점 잘 봤습니다. 역같이 장동건 군이네. 네, 함주열의 수비 성공이었고요. 양동근 김태수의 매치업. 패스아웃. 블랙리 커밍스가 바로 막혔어요. 정면 양동근. 자, 김도욱이 이종욱을 막아 이종현을 막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파인어웨이 두 점 빗나갔어요. 함주열의 리바운드. 또 한 번 이종현 시작과 골밑이 계속 공격해보는데 일단은 패스아웃 후에 함준의 외곽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비스 선수들도 좀 멈칫멈칫하는 게 보여요. 이거 할 때 자신을 깨워줘야 되는 거 맞죠? 대체로 이종현 선수가 페인트존을 공략해봤던 상황이었고요. 문태영의 첫 번째 슛은 길었습니다. 양동근 이후에 전준범 빠른 패스 이종현 투앤덩크 시작부터 필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뭐 이종현 선수 스타트가 산뜻하네요. 예. 라틀리프가 없는 이 골 밑에 밀림 그 밀림의 왕자리를 이종현 노리고 있습니다. 턴오버 김태순의 턴오버 다시 보시죠. 자 지금 전준범의 빠른 패스 속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종현의 덩크슛으로 귀결합니다. 패스가 좋았어요. 예. 양동근 전준범 이종현의 합작 플레이. 라톨리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점들은 분명 선수들도 머릿속에 염두하고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종현 쪽입니다. 김도욱의 수비. 포스트업 빙글 돌아왔고 높이를 활용한 레이업 성공 이종현. 지금 오늘 뭐 그런 약점을 자 유재학 감독은 노리고 나왔냐. 계속 이제 이종현 선수의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종현 선수 오늘 덩크슛은 올 시즌 13번째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삼성도 분명히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오늘 경기 되겠습니다. 커밍스 김도욱 쪽으로 석점 시도 빗나갑니다. 이종현의 리바운드. 양동근 빠른 팩스 함준에게 함준 바운드 패스. 아 블랙리 걸렸어요. 일단은 계속 경기는 진행됩니다. 블랙리 앞에 김도 이종현 이제 합구를 건너왔습니다. 함준의 석점 시도 통과. 현대모비스의 출발이 더 좋습니다. 이종현의 넉점, 또 함준의 석점, 7대0의 런으로 1쿼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체육관이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그 히팅이 좀 덜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예. 네. 공과 상관없는 지역의 파울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이제 예. 어깨가 식혀서 슛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빙글돌아 들어갔던 함준의 석점포였고요. 이 함준이 지금 수비 과정 커밍스와의 그 접촉 과정에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어깨가 좀 서로 이제 얽혔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대성 선수의 반가운 얼굴도 오늘 경기 내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소식도 경기 중에 전해드리죠. 블락샷! 블레이클리가 이 거리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양동근 바람을 일으키면서 레이업 성공! 9대0으로 도망가는 현대모비스. 그러자 이상민 감독이 빠른 시간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안 끊을 수 없죠. 예. 이종현, 함준, 양동근까지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이관희 선수가 완전히 오픈된 줄 알고 예.
그냥 올라갔는데 뭐 어느 팀의 브레이클리 선수가 와서 예. 브락샷을 하네요. 그리고 어느 팀의 양동근은 이미 돌파를 성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자, 반가운 얼굴 이대성 선수 저희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갔다 왔고요. 좋은 경험 너무 많이 하고 와서 네,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고생도 하긴 했지만 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살이 지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서 잘 못 챙겨 먹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부딪혀 보니까 뭐 좀 제가 살을 좀 전체적으로 몸을 좀 슬림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노력한 것도 있고. 네.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기 전에 감독님한테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뭐 그 곳에서 제가 방출이 된다든지 뭐 애초에 드래프트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팀에 들어오겠다라는 감독님께 약속을 드렸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팀에서 기회를 주고 싶어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선수라면 경기를 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해서 저도 이제 경기를 너무 못 뛰고 하다 보니까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현대모비스 팬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경기장에서 기대에 보답해드린 적이 없어서 뭐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대성 선수가 이 NBA 도전의 큰 꿈, 그 도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됐고요. 그 반가운 얼굴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커밍스의 외곽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두 번 있었죠. 네. 저 박정민 선수 한 번 있었지만은 뭐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한국 농구 위해서도 좋은 그 경험이고 한번 트라이를 해봤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블레이클리의 풋백 플레이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역시나 이 G리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민 끝에 국내에 복귀한 이대성 선수 그 도전에는 큰 박수를 많은 팬이 함께 보내주셨고요. 문태영 선수의 돌파 실패입니다. 양동근 블레이클리 지금 아직 문태영이 건너오지 못했어요. 아웃넘버 상황에서 파울로 끊고 있는 김태술입니다. 자, 이대성 선수 역시 이 12일 입국을 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합류를 했는데 자, 4일 G리그 1위 베이스호크스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고민 끝에 복귀를 결정했고 서류 절차 마무리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KBL에서 뛸 수 있는데 소속 선수로 등록시키고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코트에서 뛰는 이대성 선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좀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했고요. 사실 선수는 예. 코트장에서 뛰어야지 이제 신이 납니다. 예. 열심히 뛰고 있는 이종현 선수가 골 밑을 서서히 지배해갑니다. 이종현이 1쿼터만 벌써 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 아직까지 제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블레이클리의 터치가 인정됩니다. 이상민 감독 현재 13-0으로 끌려가고 있는 오늘 경기 초반 표정입니다. 사실 오늘 삼성이 패배한다면 거의 760여일 만에 4연패 늪에 빠지게 될 입장이에요. 뭐 4연패도 그렇지만 이제 예. 그 라틀프 선수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정현의 블럭슛이 있었습니다. 전준범, 이종현, 파고들어요. 파고를 앞에 두고 빗나갑니다. 리바드 문태영. 저런 것도 이정현 선수가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정현 선수를 맘 놓고 돌아갈 그 선수는 지금 삼성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신감을 갖고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한 템포 빠른 슛을 던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그에 앞서 수비 과정에서는 그 자신감을 분명히 그럼요. 느낄 수 있는 블록슛이었습니다. 좋아요. 전주범의 선점포 역시 자신감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 이 스타트가 너무 지금 서울 삼성이 안 좋네요. 예. 지금 5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16-0의 스코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모비스는 뛰는 선수들이 다 득점을 했어요. 예. 김동우 먼 거리. 석점 빗나갔어요. 이종현의 탭아웃. 그런 볼 양동훈 잡습니다. 빠르게 블레이클리가 쫓아가보지만 아웃 오브 바운즈. 자,
끝까지 쫓아갔던 블레이클리 순식간에 허들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양동근 선수 패스가 완템포 너무 빨랐어요. 네. 자, 볼 끝까지 쫓아갔는데 허들을 넘듯이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을 운동신경으로 극복을 해냈습니다. 자, 글쎄요. 하지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삼성. 문태영, 김태술이 잡습니다. 볼 반대편으로 김태술 파고듭니다.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양동근 함준에게 또 한 번 전준범 같은 자리 같은 결과 석점포. 이미 작전 시간을 불렀던 이상민 감독, 하지만 삼성이 흐름을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공격이 이제 상대 공격이 너무 빠르고 지금 삼성은 그냥 1대1 농구식으로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한테 역습을 저렇게 당하는 겁니다. 역습 그리고 블레이클리 덩크슛. 지금도 이종현의 수비에 가담이 있었고 이후에 블레이클리의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상민 감독은 뭐 타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번 더 끊어주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21대0입니다. 지금 팀 역대 1쿼터 최소 야투 성공 두 개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은 어떨까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헐! 파울이 선언됩니다. 김도욱과 홀이 한 차례 리임을 노려봤습니다. 아, 전준범의 출발이 오늘 상당히 산뜻한데요. 아니, 발을 맞추고 있어요. 아하,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무조건 플레이, 블레이클리의 트랜덩크. 자, 좀 바꿔주죠. 문태영, 김태준 선수 바꿔주고 있어요. 예. 자, 지금 거의 7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영의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민 감독이 답답함에 지금 선수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뭐 좀 변화를 가져가 방법도 하나의 그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차민석 선수도 함께 투입이 됐고요. 정기범 선수 들어왔어요. 예. 홀,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을 노립니다. 자, 이 들고 마저 빙글 돌아 나왔어요. 아직 제로입니다. 아,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입술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성민 감독의 모습입니다. 워낙 지금 게임 스타트가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헐, 두 번 샷이 길었어요. 아, 이래야 됩니까? 아직까지 21대0입니다. 박경상 캐리가 투입되지 않네 모비스. 빠르게. 박형철이 함께 투입됐습니다. 박경상. 전준범, 박경상에게 파고듭니다. 패스 캐리. 패스 페인팅 이후에 석점. 캐리가 저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이제는 유재학 감독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 중최적 난국인데 네. 이게 첫 득점이랑 좀 빨리 가져가줘도 분위기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2분 30여 초가 남았고요. 김동욱이 그 역할 해줬습니다. 석점포. 자, 거의 7분 30초가 지난 시점에 1쿼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역대 1쿼터 최소 득점도 석점이었는데요. 저는 그 득점을 김동욱이 올려줬고요. 박경상. 드롭볼 살려냅니다. 전준범. 박경철. 반대편으로. 2점 3점 짧았습니다. 아, 리바운드 업증. 오히려 삼성 선수들의 경합이 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경상. 이제는 2분이 남은 1쿼터고요. 박형철이 움직입니다. 샤클락이 레이업 실패. 훅백 플레이마저 빗나갑니다. 조금 서두르죠? 예. 정기범, 김동욱의 석점 이후에 돌파 시도 과정 파울입니다. 이제는 24대 3이 됐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길고 길었던 침묵의 터널 이 석점포로 탈출했습니다. 결국은 김동욱 선수의 그 평균 득점력 그 부분이 오늘 경기 또 하나의 삼성의 좀 공격의 활로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김동욱 선수는 자기 득점은 가져갈 거라고 보네요. 예. 이제는 커밍스가 다시 투입됐고요. 국내 선수들, 커밍스 선수의 득점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예. 휘슬 울렸습니다. 이동엽이 돌파하는 과정에 파울 선언. 자, 지금은 수비를 하던 박형철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슛 동작이 인정됐습니다.
유재학 감독. 오늘 경기를 승리해야 단독 6위 자리와 5할 승리를 독할 수 있는데 역시 현대 모비스는 이 6위 자리, 6강 내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도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5할 승부를 가져가줘야 일단 그 확실한 6강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2구만 성공하는 이동엽입니다. 24대4. 1쿼터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모습 보이고 있는 현대모비스 전준범 세 번째 석점 성공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아, 1쿼터 리바운드 16개 시즌 팀 1쿼터 최다 기록을 지금 현대모비스가 기록하고 있고요. 팀 파울 현재 걸려있는 상황 함준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주게 되죠. 지금 저 함준 선수가 자리 싸움에서 쳤어요. 예. 네. 결국은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을 착각하면서 파울을 끊었는데 커밍스의 자유투 두 개로 연결됩니다. 이상윤 감독은 이제 2쿼터부터 4쿼터까지의 시간 분명히 이제 선수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경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재투입되고 있는 이종현. 함지훈이 벤치로 물러난 현대모비스입니다. 커밍스의 자유틀고 림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최근 두 경기 계속해서 30점, 이 평균 31득점을 해줬던 커밍스였는데요. 시즌 득점, 평균 득점이 15득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만드는 최근 행보였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라틸프 선수하고 시간을 나눠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을 혼자 뛰다 보니까 득점력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유재학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24대6. 여전히 현대모비스가 1쿼터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잠시 확인하셨죠. 이 카롤 선수 물론 이제 시력과 관련해서도 고글을 착용하고 나온다고 밝혀졌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박신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특이하게 고글을 차고 경기에 임하는 카롤 선수를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래부터 고글을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렌즈를 끼고 경기에 임했는데 대학생 때 눈이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렌즈를 끼지 않고 보수가 있는 고글을 끼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빛이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고글을 착용하다 보니 이제는 적응이 돼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카롤 선수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벤치로 돌아간 카롤 선수 지금은 벤치에서는 고글을 제거한 상황이었는데 이 고글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KBL 무대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부 드라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저희가 고글을 그렇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 프로농구에서는 농구 선수가 고글을 착용하고 나온 경기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뭐 거의들 이제 콘택 렌즈를 많이 쓴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좀 요즘은 또 소프트 콘택 렌즈가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안 다치기 때문에 네. 렌즈를 많이 신어놓았는데 이 선수는 옛날에 그 다친 기억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고글 쓰는 것 같아요. 눈과 관련된 좀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구를 하고 있는 카루 선수.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글을 착용하고요. 이종현에게 투안 덩크! 이번엔 테리어 어시스트입니다. 이종현 선수가 1쿼터부터 두 개의 덩크슛을 기록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이렇게 프레스를 붙으면 예. 더 강압적으로 하면서 파울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은 예. 파울이 하나뿐이었죠. 예, 팀 파울 하나에 머물고 있고요. 오히려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김도우 석점 실패, 대바운, 캐리를 잡았습니다. 두 명 사이 반대편을 전개하는 캐리입니다. 전준범, 차민석의 파울, 이제 팀 파울 두 개째. 차민석은 첫 번째 게임 반칙이고요. 26대6. 여전히 현대모비스가 25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경상. 이제 40여 차 남은 1쿼터. 박형철 잡습니다. 이종현에게. 더블팀이 들어가요. 이종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1쿼터 이종현에게 많은 점수를 얻었던 상황이었는데 커밍스 더블 클러치 충돌이 있지만 파울을 선대지 않았습니다.
전준범 오른쪽으로 박형철 레이업 선수로요. 네. 삼성은 공격 실패.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또 한번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28대6. 팀 역대 1쿼터 최소 득점은 7득점인데 6점에 묶여있는 삼성이고요. 천기범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격 시도. 자이투 두 개입니다. 박경상의 파울이 적립니다. 초반에 이종현 선수에게 많은 실점을 하자 이제는 작전 시간 이후에 이종현에 대한 더블팀을 지시했던 이상윤 감독이었는데요. 그렇죠. 골밑에서 오는 더블팀 준비. 예.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이투 1구 성공 천기범. 28대7. 천기범 선수 자유투 성공률은 올 시즌 6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점차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 하나하나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동욱의 슬 성공입니다. 테리의 범실이고요. 커밍스, 차민석의 레이업. 이제는 5초 남은 1쿼터. 28대10. 박경상. 2000원 상황. 마지막 터프샷, 터프샷.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는 심판진의 의사입니다. 자, 박경상이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했던 상황인데요. 굉장히 빨랐죠? 네. 자, 버저비터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여기서 볼 때는 예. 그게 볼이 나간 다음에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죠? 볼이 나간 다음에 불이 들어오죠? 그렇군요. 아. 이미 손에서 떠난 이후에 자, 백코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30대10, 20점 차로 1쿼터가 마감됐습니다. 1쿼터에 30점 11이라는 숫자, 1쿼터에 20점 차이는 그 역으로 보면은 예. 모비스 선수들은 굉장히 잘 풀렸고 예. 삼성 선수는 한 대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틀리프 선수 빠진 그런 공백을 그 어떤 팀플레이나 2대1로 좀 메꿔줘야 되는데 예. 그 빠른 1대1 농구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립니다.